승패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는 5대2로 앞선 7회 조인성의 적시타로 승배수의 기를 박으며 SK의 8대2로 앞서 있습니다. SK는 연승이 중단되더라도 삼성의 1승 차이로 1위를 지키게 됩니다. 롯데는 한화의 5대4로 앞서 있습니다. 2회 박찬승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기록한 롯데는 7회 이시온, 8회 신병찬의 홈런을 앞세워 9회 한 점 차로 추격한 한화의 5대4 한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입니다.